다음에 뭐 더 있나 한번 보죠. 이거 위에 템 있네. 이거 왠지 좋을 것 같아. 아 미친. 일로 가면 내가 개 한참 돌아갔던 거 내가 기억하는데 느낌이. 응? 여기 어디죠? 맨 처음으로 왔죠?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게 쇼커스 열었기 때문에. 아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이제 저거 할 수 있다. 이제 용셋 다 맞출 수 있다 드디어. 드디어 이제 용셋 다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. Welcome. 드디어 이제 장비 중량 52 찍는다. 드디어 이제 다리가 여러분들 용셋이 아니거든요. 제가 다리가 이상하잖아. 얇잖아. 뭔가 다르잖아 느낌이. 이제 무위에서 드디어 이제 바꿀 수 있어요. 용셋 갑니다. 69.9% 크.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용의 남이 됐습니다. 이제 저를 용의 남이니까 제가 조마무니까 조용남으로 불러주세요. 조용남으로. 드디어 이제 다 채웠어. 이거 저 용셋 다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. 지금 용셋 다 들고 대검 들고 그리고 지금 제 방패 뭡니까 이거 용사냥꾼 대형 방패까지 드신 분들 글쎄요 아마 다른 방송 가면 거의 보기 어려울 거예요. 진짜 저게 빡센 거거든요. 자, 일로 가서 내려가주고요. 여기 아니고요. 일로 가서. 또 내려갈 뻔했네. 여기서 어디로 가냐? 이쪽으로 가야 돼. 이쪽. 쟤 잡고 가자. 이게 거인이 움직였던가? 뭐야 이거 뭐 지금 나 죽이러 오는 거야 지금? 어 나 죽이러 오는 거였어 지금? 제나꿀머니 팔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휴식. 아 그러네 얘 움직이네. 이거 뭐야 이거 죽일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? 와 체력 개한다로. 이거 미친 어떻게 죽여 이걸. 야 미친 이거 어떻게 죽여 이걸. 어, 가만히 있어봐. 너 어디야? 나 지금 어디 있니? 오케이 여기로 유인하자. 아, 쟤 저러니까 집에 가네 또. 금방 잡을 것 같기도 하네. 한쪽 발에만 묶여있으면 되겠는데? 뭐야 이거?
배 질퍽질퍽거린다 진짜. 한 대, 한 대. 오케이. 아, 잡았어. 아, 그니까 말이야. 이게 뭐가 이렇게 크냐. 와, 어떻게 잡았는지도 모르겠네요, 제가. 언제 마법 소리가 나지? 거인 잡으니까 돈은 많이 주네. 드랭셋이네, 드랭셋. 소울. 왠지 저건 좀 좋아 보이는데? 구석에 있는 거? 이거 왠지 좀 좋아 보이는데? 아, 해머. 다크 소울 3 진짜 빨리 깨는 방법 알려드릴까요, 여러분들? 개 편하게 깨는 방법 하나 있는데. 진짜 진리가 하나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리 길을 헤매도 다시 되돌아가면서 기쁘게 찾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안 죽으면서 깨려고 그러면요? 안 돼요. 개 힘듭니다. 계속 길을 왔다 갔다 거릴 때마다 계속 죽여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오거든요. 자, 보스전 에스트 11개로 갑니다. 그냥 이걸로 깨는 거예요, 여러분들 아시겠죠? 잔물 하나 쓰고 갑니다, 그냥. 얘네들은 다 모든 애를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지금 여기 딱 봐도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애 있지? 얘를 잡아줘야 돼. 얘를 잡아줘야 돼. 얘를 그 영혼이 깃든 애들을 가서 패줘야 돼. 이런 식으로 오케이. 근데 전체적으로 잡아주면 상당히 좋아. 나중에 마법을 애들이 많이 못 쓰기 때문에. 이 페이지가 좀 빡쳐요. 이 페이지는 잘해야 돼. 이게 지금 이 페이지 같다? 잠깐만. 낑김, 낑김. 낑기면 어렵죠. 얘는 진짜 쉬운 보스야. 근데 어려운 애가 아니야. 뭐야 저 살았어 저거? 하! 하! 그냥 써는 맛이 있지. 아우, 여기가 나 제일 재밌었다 진짜. 보스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싹싹 풀리게 하네 그냥. 아이고 쉬운 은혜 그냥. 보스가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여러분들. 하, 화토불 피워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바라보면 템을 준다는데 받았냐? 핫도프를 안고 난 뒤 주교가 있던 곳을 바라본 아이템이. 가만 있어봐. 안 먹었죠 여러분들? 나템 지금 뭐 먹은 거 없어.
그 세트를 주거든요. 아 근데 그걸 필요 없다. 어차피 나 있다. 어차피 아이템 있다. 오케이. 그냥 뭐 순식간에 다 깨버렸네. 아 이러면 나오네. 이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네. 아주 아주 시원하죠. 자 여러분 벌써 8탄 깼고요. 이제 9탄 갑니다. 자 9탄은 로자리아의 손가락, 요엘의 레벨업, 책형 예수 판란의 성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돈 얼마죠 저? 7만원? 7만원이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다음은 이제 깊은 곳의 성당으로 가야 되네.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GTA 할까 그냥?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? 다크소울3 오늘 여기까지 할까? 자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요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깊은 곳의 주교들 여기로 가야되나? 그럴겁니다. 갑시다. 다크소울은 끝나지 않는 날 계속됩니다. 샤샤샤. 자 여기서 어디냐 여기냐?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. 이쪽이냐? 여기는 뭐 뒤에 길이 없어. 그냥 왔던 대로 나가면 돼. 얘네들은 뭐야? 와, 얘네들 진짜 불쌍하다. 이러고 그냥 죽은 건가? 돌된 거야? 장식이 아닌 것 같죠? 뭔가 이렇게 가둬둔 거 보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. 일단은 나가봐. 아 가만 아 어딘지 알았다.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. 그 다음에 쟤네들 다 쌩깝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. 다시 내려와. 잠깐만. 아, 나 다른 곳으로 포탈 타도 됐는데 이렇게 안 와도 됐다 사실. 더 쉬운 길 있었네. 일단 그냥 뭐 가겠습니다. 권청초님 팔로 고맙습니다. 뭐가 온다 뭐가 와. 오케이 일로 나가고 자 한번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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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잡아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뭐야 더 있니? 아니죠? 일로 나가서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올라가야 돼.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. 아까 여기 갈려다 안 갔잖아. 그쵸?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여기 사다리가 있거든?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. 자, 그 다음에 잡아주고 여기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깊은 곳에 반지를 얻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.
살짝 굴러서 아 미친 괜찮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. 뭐야, 깜짝이야. 놀래라. 여기서, 잠깐만, 여기서, 이제 일로 가서, 그 다음에, 아파. 일로 가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또 뭐 있네, 또 있어. 아이 미친. 어우 야 뭐야 얘 왜 이렇게 세. 무기가 완전 대형 무기여가지고 이렇구만. 자 잡아주고요. 여긴 템 없던 걸로 기억. 오케이.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들 막 계속 막 튀어나와. 이제 가드해주면서 뒤에 왔네. 계속 가드. 하. 오케이, 다 클리어를 해버려 여기를. 오케이,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따가 들어가고. 이런거 다 먹어주고. 오케이 다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. 여기 내려가면은 아바레스트 있구요. 먹어줍니다. 쓰지도 않지만 먹어줍니다. 일단은 다 먹었던 과정이니까요. SEKAH님 팔로우 고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사맨이 문제야. 여기가 리얼 문제야. 여기 기사맨을 상대하려면은 밖으로 빼와야 돼. 그게 가장 편하고. 여기서 싸우면 진짜 이게 노답이야. 여기서 싸우면 진짜 노답이야 이거. 자 빼와. 아 팔로우 고맙습니다. 유튜브에서 와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들어와. 아우 미친. 오 쉣. 야 가만있어. 야, 어떻게 된 게 얘는. 야 방패에 오히려 더 경직이 오냐. 내 대검에 경직이 안 오고. 미쳤네 이거. 이 킬각 나온다 잘못하면. 와 미치겠다. 와 화면이 안 보여. 아 미치 화면이 안 보이네. 화면이 안 보이네 미친. 야 이게 화면이 안 보이냐 미친.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자. 어? 사랑의 조마문. 아 유다희님께서 적절한 닉네임이시네요. 별풍선 미안합니다. 대풍선이 된다. 감사합니다. 5,000원이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불태우며 방송 열심히 하고요. 앞으로 방송하다가 도중에 더빙 틀게 되면은 더 싸대기 열심히 맞으면서 감정이입해서 더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있잖아. 저기 안 가도 돼. 사실 근데 사실 굳이 저길 안 가도 돼.
아니야, 가야 되나 봐. 가면서 봐. 가야 돼. 안에 가야 돼. 안에 가야 된다. 안에 가야 돼. 가야 된다. 가야 돼. 가야 된다. 가야 돼. 안 가면 안 돼. 자, 다시 가동. 나도 다 기억이 안 나서 공략을 봐야 돼요. 굳이 또 2회차에 다 갈 필요는 없어 사실. 왜냐면 중복되는 템을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저기에 가야지만 핫도그를 찍을 수 있는 구간이 있구만. 지금 공략을 보니까 가야 돼. 빼박이야. 살았어요? 양복원님 고맙습니다. 양복원은 뭐야? 살로 고마워요. 아, 미쳐! 나 살았다, 잠깐만. 체력 자살하러 온다, 야, 피해줘! 후드로 까기! 와, 미친. 야, 이 개. 야, 잠깐만. 와, 이걸 떨어지네, 내가. 야, 이거 여러분, 귀한 탑시다. 이거 죽습니다, 이거. 야, 사용해. 와, 여기서 다시 가려면 개 노답이거든요? 와, 나 죽는 줄 알았네, 나. 자, 방심할 수가 없다, 게임이 참, 진짜. 방심할 수가 없어. 이거 세 번째를 가네. 여러분, 트위치는 모바일로 봐지나요? 아이, 미친, 한번 일부러 더 눌렀는데.